그러시더래요. 쉬고 살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환경에 놓이신 분들은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시기도 하고 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로원으로 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또래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6살 때래요. 나이대는 정확하진 않아. 어쨌든 되게 어릴 유년 시절에 만나봤자 한 저학년 제가 알기로 한 6, 7살인 것 같아요. 그때 젖소였나? 소 한 마리가 그 동네 언덕쯤 그쯤에 묶여져 있었대요. 근데 저희 시골에 뭐 할 게 있겠어요? 소갈게
주인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. 이 소는 사람 잡는 소다. 못된 소다. 그래가지고 팔아버렸대요. 소만 불쌍하지.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. 그런 식으로 되게 장난 엄청 많이 치고 애만이 속을 엄청 썩였대요. 그래서 아빠가 애만이 돌아가시고 나서 딱 부어놓으셨거든요.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인사하잖아요.
잘 모를 때 ASMR이 유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때부터 제가 그렇다고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잘 생소할 때 ASMR은 지금은 다 알잖아요. 그때는 3년 전이니까 그때 되게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되게 놀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게끔만 행동을 해서 아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제가 부끄러워지고 뭔가 좀 쪽팔린 거죠. 막 밥 먹다가도 막 이렇게 속 닦거리듯이 막 저 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수치스러웠어요. 되게 그러니까 뭐 제가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죠.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취미 생활이고 그거를 얘기한 건데 그렇게 막 하니까 상대방은 장난일지 몰라도 뭐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고 그거를 되게 저는 상처를 받아서 네, 전 그 사람 정말 보기도 싫어요. 진짜 정말 만나고 싶지도 않고 되게 그냥 되게 생각하기도 싫은 수고 많으셨어요. 잘 자요.